아닙니다. 불어야죠. 저기, 근데 죄송한데요. 지금 제차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경찰관님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열린 차 문을 통해서 뒤쪽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일행이십니까? 주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예? 누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런 저의 반문에 경찰관님은 의심의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오호, 소장님요. 술 많이 자셨나 보네. 뒤에 계신 분은 치과 선생님이세요? 여자분 같은데 술 같이 드셨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신참 경찰관이 저에게 측정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저기 소장님, 이러시면 절단 납니다. 빨리 불어 보이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후하고 불었고 결과는 당연히 제로였습니다. 그저 식은땀만 줄줄 흘리는 저를 두고 경찰관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찰관님, 진짜 뒷자리에 누가 있는 게 보입니까?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 제 말을 들은 신참 경찰관이 조수석을 지나 회장님 자리에 가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자리를 응시하던 신참 경찰관이 아무도 없는데요? 뭐? 긴 머리 여자가 없어? 그분도 저벅저벅 걸어가서 조수석을 살피더니 이제는 저보고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합디다. 하지만 이미 정신을 놓아버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참이 운전석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차 안에 실내등을 모두 켰습니다. 경찰관과 신참은 한참 동안 제 차를 샅샅이 살피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 무슨 일입니까? 제두 눈으로 분명히 긴 머리의 여성분을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소장님도 뒤에 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전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제 단골 경찰관님도 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도저히 운전 못하겠습니다. 차 여기 세워둘 테니까 근무 끝나실 때 경찰차에 좀 태워주십시오. 소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귀신 이미 도망쳤어요. 에? 이건 또뭔 소리? 저와 경찰관님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동시에 신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어이, 신참, 니뭔 소리고?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수호령이 워낙 기가 세서 걔가 그냥 내뺐네요. 니 뭐라 하노? 그렇게 신참 친구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저랑 우리 부모님 때는 잘 넘어갔고요. 할머니 말씀이 박수무당 정도는 아니지만 다행히 제 수호령이 삼국지로 치면 여포급으로 세서 잡귀가 저를 괴롭히지는 못한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이 친구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이야기가 줄줄 나옵니다. 자기도 가끔 귀신을 볼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도망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으슥한 곳을 지나갈 때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수호령보다 귀기가 더센 잡귀 때문에 수호령이 쫄아서 그 느낌에 본인에게도 전이가 되어 그렇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할 때는 귀신을 많이 목격했다는 탄약 창고 앞까지 할머님을 모셔와서 좋게 해결을 하고 제대할 때까지 편하게 지낸 능력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아까 제차 뒤에 있었던 건 뭔가요? 극장에서 본 것도요.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골치 아픈 애는 아니고요. 그냥 뭐 남들 놀래키기 좋아하는 잡기 정도로 보였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의사인데 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참... 아... 소장님, 어릴 때도 몇 번 보시지 않았어요? 예, 두어 번 정도요.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걱정 마이소.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 뭐. 믿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예요. 혹시 또 문제 생기시면 저 찾아오세요. 그럴 일은 없길 바라겠지만요. 저기, 죄송한데 집에 같이 좀 가주세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신참아, 그렇게 해드리라. 아이고, 소장님, 대신 신참 차비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신참 친구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며 재미난 이야기를 몇 편 더 들었습니다. 백미러에는 더 이상 긴 생머리 미칭룡이 보이지 않더군요. 집에 도착을 해서 사진 속 집안을 쓱 둘러본 신참 친구는 괜찮다고 말했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돌아갔습니다. 전 집안에 켤 수 있는 조명이란 조명은 모두 켜고 음악도 크게 틀었고 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을 두 알이나 먹고 나서야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근처에 사는 친한 공보의 관사에 쳐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죠. 그 엿복급 수호령을 모시고 있는 신참 친구는 그 이후로 우연히 한 번인가 마주쳐서 인사를 나눈 뒤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골이었던 고참 경찰부는 고혈압 때문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데 서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죠. 당시 공보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플레이스테이션 2로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우울하고 무서운 게임을 했던 저는 이 일을 겪은 이후로 그 게임 CD를 후배에게 만원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